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 경제 TV.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시장 2020포인트 2차적인 상승폭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좋은 종목 잘 매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종호특합스의 이드코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주입니다. 네, 오늘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정강 후약의 패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관들도 매수세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에 FOMC 의사록 공개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12월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일단 나와주는 그런 부분인데 자, 앞으로 시장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앞으로 시장 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소 시장이랑 코스닥 시장은 좀 차별화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그러니까 저항대를 좀 돌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것을 조금 못 미치고 하방으로 좀 밀리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초반에는 대형주 위주의 섹터들이 좀 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주말이 된다고 하거나 주중 뭐 중반부터 후반부터는 뭐 중소형주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죠.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함과 동시에 어느 섹터에서 수익이 나고 있는지 뭐 굉장히 눈여겨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오늘 좀 핸드폰 부품주들 뭐 대덕 GDS라든지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는데 큰 그림을 본다고 하면 작은 그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배우시는 방송이 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도코멘터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되는 건지 이런 타이밍적인 부분도 좀 잘 상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을 잘 하시면서 보유하신 종목 체크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 FOMC 의사록 공개가 나오기 전부터 이제 일단은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것이 미국이라는 국가 명분을 이제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에 고용 지표는 사실상 이제 좋아졌지만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조금 되면서 금리 인상 12월 정도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꾸준히 9월 금리 인상론이 나올 때마다 미리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미국의 정치적으로나 상황적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시작되는 미국의 소비 시즌 이후에 경기 지표 쌍을 끌어올려놓고 그때 금리 인상할 확률이 상당히 농후한 그런 부분이 때문에 지수 박스권의 돌파를 예상하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누차 좀 강조를 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 FOMC 의사락 공개 좀 그리 놀랄만한 아닌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일단 내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세 상승세가 있어야 좋은 상황으로 연결을 좀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연말까지 승부를 좀 보시려면은 반드시 저희 종목특합서와 함께 전략과 전술 함께 좀 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좀 힘차게 한 주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서울번호 02-3153-2611번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주셔서 올바른 투자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7179번님 초록백 3600원에 비중 50%, 현재가 3425원이죠.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 재작년 적자고요. 상반기 같은 경우 놓고 보더라도 2분기 적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오늘 같은 경우 또 유증이 떴죠. 결국은 3자 배정을 해서 유증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유상증자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주의 가치를 좀 훼손시키는 거죠. 주식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EPS적인 부분이 자연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인데 3자 배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드는 상황이긴 한데 결국은 뭐 운영 자금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 뭐 보유 예수 기간 한 1년 정도 두고 있다, 그리고
발행가가 지금 1900 얼마던데, 결국은 조금 안 좋습니다. 요즘은 안 좋은데, 그나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자 배정에 대해서는 좀 위안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손절 라인만 좀 잘 지키셔서 매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을 3,250원을 딱 잡아드릴 테니까, 종가상으로 3,25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9426번님, 두산중공업 24,000원의 비중 40%대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16,000원까지 하락을 할 때도 매도 사인은 안 드리고 이 종목 25,000원대까지 무대포로 홀딩하자라고 한번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5% 정도 상승 구간으로 좀 진입을 하면서, 자, 최근에 좀 이슈가 있어서 TPP 체결, 베트남 산업전지 조성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자,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에 대한 매수세,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 지속적으로 좀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상승파동, 그러니까 지난번에 23,400원까지 올라가는데 이번 상승파동에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지금 상승 과정으로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 두산중공업 25,000원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 포인트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승 포인트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홀딩 관점 그대로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5,000원대까지 홀딩 하셨다가 25,000원대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갖고 상담 보신 받아보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713번이고요. 위메이드 45,700원의 비중 30%. 오늘 종가가 45,650원이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5만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저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차트가 좋은 차트입니다.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차트를 굉장히 좀 잘 맞춰갖고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특별한 주체는 없습니다. 뭐 기관이 500주 정도 매수, 뭐 외에는 한 8,000주 정도 매도를 했는데, 특이한 점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공매도가 좀 증가를 했네요. 공매도 수량이 전체 거래량이 한 2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료적인 부분, 특별한 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차트 먹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차적인 상승가, 목표가 5만원 정도까지는 좀 무난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놓고 보면요, 기업 좋습니다. 기업 좋고요. 예,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서수길 대표가 이끄는 위메이드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분기, 2분기가 좀 적자가 나왔죠. 적자가 나왔는데 상반기 적자적인 부분, 재무적인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차트적으로 대응하셔가지고 1차적인 목과 5만원 맞춰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776번님, CTC바이오 2만원의 비중 3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CTC바이오,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반등에 있어서 이 종목은 조금 반등세가 약했던, 둔화됐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약바이오 섹터 정확하게 일단 맥점 포인트 잡아드리면서 말씀드릴 때, 재료가 없는 종목들은 좀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누차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헌데 오늘 같은 경우 CTC바이오 -3.8% 정도. 자, 결국에는 외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 그리 이제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악화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매수가 2만원, 매수가 2만원대 손실 구간 좀 많이 지금 들어오신 그런 상황이신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두산중공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하락하는 거는 조금은 일단은 비추천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하락폭 15,000원대 초반까지는 좀 열려 있는 마음으로 하락폭 열려 있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홀딩할 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구간에서 조금 더 15,000원대 초반권까지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을 보기 위한 종목 상담 추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6979번님, 다음 카카오 13만 500원의 비중 30%. 오늘 종가가 12만 2200원이죠. 다음 카카오, 제가 뭐 12만원대 추천을 좀 많이 드렸던 종목인데, 12만 초반 오면 무조건적인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흐름이 조금 최근 들어서 좀 안 좋네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재료를 찾아보면 결국은 김범수 카카오장 상습 도박 의혹 나선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돈 5,600만 원 가지고 도박한 걸 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혹을 들추겠다. 참 웃긴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거 가지고 태클을 건다고 하면 좀 타이밍이 웃기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터넷 은행이 12월 초에 선정된과 동시에 뭐 이제 불법 도청에 다음 쪽에서는 또 응하겠다.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애매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글쎄요. 다음 카카오 제가 생각에는 이 그 김범수 의장 그러니까 지속적인 CEO 리스크가 좀 있었죠. 근데 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도 있고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날이 다음 카카오의 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눈여겨보셔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문제를 삼으려고 하면 SK 같은 뭐 최태형 같은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천억 정도 문제가 있었죠. 횡령이 있어가지고 천억 문제 있었는데 8.15 때, 뭐, 광복절 사면시켜주고,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는 고작 5천만 원 갖고 도박했는데, 10년 지난 것 같고 뭐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날을 바닥으로 생각하시고, 이슈 터지는 날, 꼭 다시 한번 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너무 웃겨갖고 지금. 웃음을 참느라고 아, 아주 곤욕스럽습니다. 네, 다음은. 255번님, 써니전자, 245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자, 써니전자. 아, 죄송합니다. 자, 써니전자. 일단은 써니전자 이번 오늘 이제 5% 정도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아주었죠. 급등하는 상황 좀 나아주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써니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릴 때 안철수 관련된 이슈 이외에도 기술적으로 좀 놓고 보더라도 이 종목 충분히 상승 매력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2,600원에서 2,700원대 정고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자, 오늘 이제 5% 정도 상승 구간으로 진입한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주봉 차트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지금 끌어올린 그런 상황들이 힘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안철수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자, 이 종목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2450원대,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가가 조금 아쉬운데, 일단은 오늘, 장대양봉 소폭 좀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2,800원에서 900원까지 홀딩하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저 감사합니다. 네, 별 말씀. 저 오상자예령. 네, 매입당강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8,800원이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0%돼요. 18,800원에 30%요? 예. 예예. 일단 뭐 좀 제가 웃음이 많아가지고 좀 많이 웃었네요. 좀 죄송하다고 예예.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예, 현재가가 11,5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 종목 18,800원이면 뭐 7월 8월 이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예예. 아이고 급락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조금 반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시장 자체가 예예. 급락이 나왔을 때 8월에 급락 나왔다가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예, 그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기업 자체를 놓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매출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감소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뭐 점차적으로 좀 감소되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 있네요. 네.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도 2%대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네. 예, 왜 그런가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도에 11%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었는데 1, 2분기 2%대, 작년에 6%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하방으로 뭐 밀려도 딱히 변명할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맞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 반등 나와가지고 뭐 9월 달에 이게 주가 밀린 거 대비해가지고 9월 달 같은 경우는 13,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왔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은 그 18,800원이 가려면요.
이 13,000원대 이 라인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죄송한데, 요거 좀 옆으로 더 누울 것 같아요. 네? 옆으로 좀 더 기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예. 기간이 걸려도 올라가면 네. 괜찮은데. 네. 아니면 지금 그냥 매도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러기에는 너무 손절이 크잖아요, 손실 폭이. 예, 그래도. 예,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전화를 주셨으면 좋긴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예. 좀 아쉬운 것 같긴 하고요. 예. 그나마 2014년도, 15년도에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이게 저점을 조금씩 10,000원, 11,500원 저점을 올리면서 위로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월봉 자체도 조금 주가가 하방으로 밀리는 패턴이 보이니까 그게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이 네. 만약에 이 종목이 종가상으로 11,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하방으로 더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11,000원이 무너진다. 그러면 10,000원도 이탈될 가능성이 커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11,500원이면 종가상으로 11,000원이면 3%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3.3% 정도밖에. 그러니까 종가상에 11,000원이 이탈되는 날 꼭 전화를 주세요, 저한테. 예예. 그럼 제가 꼭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 예. 예, 전화를 주셔가지고. 네. 뭐 예를 들어 종가가 11,000원, 제가 11,000원 잡아드렸는데 뭐 10,000원에 끝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 1,900원 뭐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때 뭐 추가 매수를 해서 물 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손절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했다 예. 10,000원 다시 사야 되는 건지 그때 예.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때 꼭 예.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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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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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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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자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60번님 DGB 금융지주 11,000원의 비중 5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DGB 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우리은행 같은 경우,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금리 인상, 결국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특별히 좀 유심히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최근에 우리은행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우리은행도 올라갔죠. DGB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의 관점인데, 자, 바닥권에서 아주 양호하게 최근에 최근에 대형주들을 상승하는 패턴이 거의 이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저점을 3단계식으로 높이면서 고점도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 자, 전형적인 박스권 돌파형. 그러니까 결국에는 9,000원대부터 11,000원대까지 11,300원대까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이 박스권 돌파형이 나올 수 있는 과정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나쁘지 않죠. 어느 정도 실적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 시즌으로 갈수록 배당 매력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11,000원대 굳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장기로 갈 것인지 단기로 갈 것인지 이것만 생각을 하셨다가 내가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치고 빠지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1,800원, 12,000원 이하에서는 일단은 수익을 좀 챙기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1년이고 2년이고 한 버텨보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13,000원대까지 홀딩해보시는 전략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NX에 7,270원 30%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종가가 6,360원이네요. 예. 예, 매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뭐 11% 정도 손실 구간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네. 예, 기업 자체는 뭐 매출과 영업이익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뭐 작년 같은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2% 정도 나왔는데, 네. 글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 주가가 박스권이다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위안을 삼아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건자재주 관련된 종목도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비해서 좀 덜 빠지고 안 빠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이 종목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종가가 6,200원 위에서는 끝나줘야 돼요, 무조건. 아, 이번 주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내일 주가가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겠죠. 화요일이니까. 근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6,200원 라인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일봉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차트가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어제도 금요일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니까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져서 120을 만나러 가지 않겠는가라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덜 빠지고 이제는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게 보합권에서. 네. 근데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금요일 날 이 종목은 6,200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종가상으로 좀 인지를 하시고요. 지지한다, 네. 지지가 나온다 그러면 홀딩 가시고요. 그럴 때는 네. 1차적인 목표가 매입가 추천드릴게요. 7,200원. 그리고 지지가 안 된다 그러면 금요일 날 네. 저녁에 다시 전화를 한번 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다음 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영원무역이요. 영원무역이요? 네네. 예, 매수가구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5만 5천 원에 30%요. 5만 5천 원에 30%요? 네네. 예,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이게 요전에 한 달 전에 상담을 했었거든요, 이 선생님하고요. 예, 예. 아, 예, 예. 했는데. 예. 제가 못 팔아서 올라왔는데. 아, 못 파셨어요, 그때? 예. 예, 예. 그때 6만 한 2, 3천 원 온다 그러는데 예. 그 이상 갔었어요. 6만 2천 7, 6만 3천 700원까지 갔었네요. 예, 예. 그 이후로 못 급락이 나와 버렸죠? 예, 예. 아, 그때도 상대... 어떻게 갔다 오냐라고 놓치셔서 아, 그래서요.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은 네.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는 화장실도 가시면 안 돼요. 그만큼 한번 지나간 길은 되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매도 타이밍이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네. 결국에는 또 급락 맞아버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4% 가까이 급락 나온 모습들. 최근에 이제, TPP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쌍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날씨가 지금 어때요? 좀 많이 쌀쌀해졌죠? 네네. 자, 영업무역에서, 영업무역에서 그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걸 잠바 혹시 알고 계시죠? 네, 알아요. 예. 네.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네. 지금 많이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네.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확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입니다. 네네. 근데, 일단 지금 과정 자체는, 네. 지금 과정 자체는 일단 하락형의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네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네. 추가적인 하락이 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가 지금 5만 5천 원이잖아요. 네. 만약에 내일, 상승이 네. 좀 나온다라고 하면은. 네. 일단은 5만 4천 원 부근에서 좀 자르세요. 내일이요? 예. 네네. 일단은 좀 자르셨다가. 네. 종목이 이렇게 하락폭이 깊어지게 되잖아요. 네. 되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네. 잠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잠깐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잠깐 옮겨가시고. 네. 이 종목, 4만원대 중반대 정도 오면은 다시 네. 한번 관심 가시는 전략으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일단은 한 1,000원 정도만 올라와도 목표가가 안 돼도 매도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제가 봤을 땐 나을 것 같고요. 네네. 일단 지금 추세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 크게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네. 제가 생각해서는 조금, 감안을 하더라도. 네. 매수가 부근에서는 정리 의견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오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네, 대우건설, 네, 매수가는 7,800원이고요. 네네. 15%입니다. 7,800원에 15%요? 예, 예, 예. 예, 매수하신 지 꽤 되셨나봐요. 예, 예, 3월달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건설업, 그러니까 뭐 계속 얘기 있죠. 2, 3년 전부터 뭐 분양시장 좋다, 국내 분양, 뭐 국내 건설업황 화랑이다. 근데 건설업 종목들 다 안 가잖아요. 예, 예. 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바닥 다지고 좀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놓고 보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쌍봉을 뚫었어요. 지금 보시죠, 차트. 예. 예, 쌍봉을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GNS 건설 같은 경우도 쌍봉 뚫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쌍봉이죠. 그러니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대우건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회사죠. 탈도 많은 회사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흐름은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흐름은 좋은데, 이제 정고점에 맞고,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인데, 제가 생각하기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떨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하나가,
요 종목 상승 나와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건설업이 제가 보기엔 지금 사이클 도는 중이에요. 뭐 철강 돌고 네. 조선 돌고 뭐 건설 도는 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에 건설업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온다고 하면 진 상승이 7천 한 500원, 600원 요 선이에요. 예, 예, 예. 그러면 매입가가 7,800원이니까. 예, 예. 또 애매하잖아요. 정리를 예, 예.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애매해진 상황인데. 예. 결론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까지 6,950원인데요. 예. 1차적인 목표가로 이 종목 7,6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7,600원. 예. 예. 그때 예. 오면 전화를 주셔가지고 더 갈 예. 수도 있어요. 예. 더 갈 수도 있어요. 건설업이. 예, 예. 그러니까 더 갈 수도 있으면 굳이 정리를 안 하시고 수익 보고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7,600원에 제가 생각에는 조만간 와요. 조만간 예, 예. 오니까 7,6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저랑 상담하신 예. 후에 뭐 손절하시던지 아니면 수익 보고 나가시게 좀 더 가져가시던지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좀 그렇게 해주세요. 여보세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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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만약에 이게 7,000원에 그 못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7,000원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예, 예, 예. 그, 매도 해야 되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오늘 종가가 6,950원이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제 생각엔 뚫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예, 예. 제 생각은 뚫어가지고 7,500원 선 이선에 바짝 붙여놓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7,000원을 못 뚫는다 하셔도 가져가세요. 가져가라고요? 네, 가져가시고, 예. 손절라인 잡지 마시고요. 요 종목 지금 올라오는 건설업황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손절라인 예, 예. 잡지 마시고 1차적인 목표가만 잡아드릴 테니까 그때 오면 그냥 전화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가져가세요. 예,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제주 반도체요. 제주 반도체요? 5,200원에 제가 30%인데요. 예, 어떻게 예. 대응해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거 좀 됐는데요. 얼마나 되셨어요? 한 며칠, 한 달? 한 달 되셨다고요? 예, 예. 4,200원까지 한번 견디셨나요? 예, 예. 그 더 올라올 때 샀습니다. 그것도 막 떨어지고. 아, 떨어지고 올라올 때 사셨다고요? 예, 예. 한 보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자, 일단은,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메모리 쪽 수요 증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주 반도체 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을 기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박스권을 기고 있는데 오늘 이제 10% 정도 올랐다가 4% 정도 밀린 이유가 지금 5,800원에서 5,900원대 있죠? 예예. 이 매물대에 지금 매물벽이 상당히 좀 크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자, 결국에는 맞고 떨어지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물량을 소화를 해야 돼요.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박스권 돌파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에서 전화를 잘 주신 것 같아요. 자, 해서, 일단은 지금, 5,200원 되시면은 매수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홀딩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박스권 돌파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6,500원에서 600원대 있죠? 예, 예. 6,500원에서 600원대까지 상승 구간이 일단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크게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 더 롱런의 관점에서 6,600원대까지는 홀딩하신 전략이,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다음 좀 알아보겠습니다. 7235번님, 알티캐스트 6,300원의 비중 30%, 오늘 종가가 6,05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기관이, 그리고 외인이 꾸준히 매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실적적인 부분 안 좋죠. 과거에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하반기 되면 될수록 좀 좋지 않겠는가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주가 하방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방으로 밀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이제 바닥 다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6,300원이면 지금 종가상으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일단은 홀딩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장세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움직일 것 같기 때문에 하단 라인 5,800원, 상단 라인 6,500원 라인 맞춰가지고
그건 좀 당분간은 매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6432번님 LG전자 5만 500원에 비중 40%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LG전자 지난번에도 말씀 좀 드렸었죠. 뭐 기업은 다 알고 내용은 알고 계시니까 기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번에 48,500원까지 상승이 좀 나아졌을 때 거래량이 터진 부분도 상당히 좀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상승 구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네이버하고 굉장히 흡사한 차트의 모습으로 대형주들 계속적으로 거의 동일시되는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군들 대형주들은 상당히 매수해서 수익 내기가 그리 어려운 그런 종목들은 아니다. 아,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48,000원대 대한 저항이 계속적으로 저항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48,500원대, 47,500원대, 47,450원대. 오늘 때까지 3번 구간으로 단기 3번 구간으로 진입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121선이 우하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구간 강력한 돌파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추가적인 레벨업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5만 원권 이상까지 레벨업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해서 홀딩 거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5만 2천 원에서 3천 원대까지는 홀딩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471번님 CJ오쇼핑 22만 5천원에 비중 100%. 오늘 종가가 18만 3천원이네요. 22만 5천원이면 뭐 6월, 7월 이때 매수하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고점 26만원 대비해서 주가 하방으로 쭉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18만 3천원. 예, 주가 안 좋죠. 월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120일 월봉상 하방까지 밀려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행히 쌍바닥 패턴을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다음 달, 그러니까 연말 10월, 11월, 12월에는 주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나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뭐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강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아래로 흐르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는 목표가를 한 20만 원 선으로 잡는 게 맞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가 20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20만 원 오면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865번님 기가레인 6240원에 비중 30%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반도체 쪽하고 이제 방산 쪽하고 같이 연결돼서 이제 보셔야 되기 그런 종목이 되겠죠. 지난번에 그러니까 신규 상장된 이후에 그 가격대까지 내려왔죠. 2014년도 1월 달에 2013년도 12월 달에 상장을 했는데 그 가격대까지 정확하게 쌍바닥을 지지했습니다. 자, 가격대 4,200원대, 4,200원대와 4,400원대 쌍바닥을 지지하게 되면서 거래량을 7,000원대 돌파를 하게 되면서 급증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구간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온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번에 매수가가 지금 6,240원대시면은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매수가 부근인데 자 요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자 요런 차트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기간 조정이 필요한 그런 차트의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금 구간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조금 더 롱런의 관점에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다시 한번 7,000원대까지에 대한 도전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1차 목표가를 7,000원으로 잡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제가 MPK 종목을 네. 네. 4,820원 매수가로 들어갔고요. 비중은 30%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좀 상황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떤가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뭐 어떤 게 궁금하세요? 조금 손절을 해야 될 것인지 해서 예, 결국은 미스터 피자죠. 이거 상품명을 말해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이슈를 머금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 기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가지고는 미스터 피자 같은 경우는 뭐 화장품 관련돼가지고 허수시험을 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걸로 보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가가 급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번 제자리 찾아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수학을 못하는 학생이 국어는 잘 할까요? 그거 좀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MPK 같은 경우는 중국 쪽의 면세점 시장에 화장품 뭐 사업을 진출한다 동시에 주가 3,500원짜리가 5,4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것을 믿고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기존의 사업에 대해서도 큰 성장세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만 빼고 본다고 하면 5월달부터 주가 하방으로 쭉 밀리는 차트잖아요. 예, 근데 재료를 가지고 주가 위로 슈팅이 나온 상황인데 굉장히 4,820원이면 굉장히 조금 예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아,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10월, 5월 이때 대량 거래가 수반됐잖아요. 이거 보이시죠? 네, 네. 그러면 요날 시가는 요날 종가는 지켜줘야 돼요, 최소. 그러니까 4,100원 라인은 최소적으로 지켜줘야지만 답이 나와요. 주봉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에 4,100원 라인을 무조건적으로 안 지켜준다. 그러면 요거는 3,700원, 3,600원까지 물릴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가 다시 한번 물량 다 털어내고 본격 상승 나올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대항을 못 하시겠다 하시면 버티세요. 버티시고 4,800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기회는. 4,800원이 될지 4,600원이 될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지금 가격 대비해가지고 높은 가격은 기회는 한번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대응하실 자신 있으시면 이번 주에 주봉으로 4,100원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금요일날 종가에 꼭. 네. 그리고 만약에 무너져버린다. 그러면 하방으로 한 3,700원까지는 열어두신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나와가지고 한 4,600원 선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기간이 좀 길어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테마성으로 재료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등락폭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점쟁이가 아닌 이상 요거 빠졌다가 3,700원 찍고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정확히는 안 가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뭐 면세점 쪽으로 막 대박인데 막 하루에 막 5,000원씩 팔린다. 요러면 주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만약에 4,100원 그리고 3,800원 라인만 지지해 준다고 하면 4,600원 다시 한 번은 충분히 가요. 충분히 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요일 날 종가 그리고 3,700원 라인 지키는가 이 두 개 확인하시면서 꼭 매매해 주셔야 돼요. 아, 네네. 그리고 매매하실 때 걱정되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가 쌍방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예, 쌍방울 4,796원에 매입했습니다. 오늘이요. 아, 예, 예. 그 몇 프로 매입했는데, 제가. 몇 프로요? 예? 몇 프로 매입하셨다고요? 100%요. 100%요? 예예. 아 예예.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한 6,000원 정도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좀 어떤지 좀 유상증자하면은 가격대가 좀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어떻게 정도 보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6,000원까지 갈 거라고 누가 얘기하던가요? 제 혼자 생각이죠 뭐. 아 혼자 생각하셨어요? 자 일단 이게 왜 올라가는지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올라갔나요 쌍방울이? 중국의 금성그룹하고 예. 그 제주도에 카지노 설립한다고 해가지고 예. 이제 올라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최근 지금 언제 매수하신 가격이세요? 이 가격이? 오늘 매수했죠.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예. 오늘 매수하셨는데 6,000원까지 보고 이제 사신 거죠? 예예. 자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요, 쌍방울이 뭐 6,000원까지 뭐 가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지금 급등주에 따라잡으셨잖아요. 예, 예. 조금 위험한 성향을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예. 오늘 18% 정도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이 종목이 9월 초에 1,000원이었어요, 1,000원. 1,000원이었는데 예, 지금 4,7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이에요. 예. 400%가 넘는 가격에서 지금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게 중국 합작법인 하게 되고 뭐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지금 주가는 프리미엄이 충분히 붙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봤을 적에 폭탄 돌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폭탄 돌리 뭔지 아시죠? 예, 예. 주식 가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좀 무리함이 있죠, 좀.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예. 100% 투자하셨다고요? 예, 예. 투자금이 좀 많으세요? 한, 뭐,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냥. 아, 그러세요? 자,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모의 투자로 트레이딩을 좀 연습을 하시고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네. 급등주가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점이 이제 올라갈 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점이 네. 뭐냐면은 이렇게 단타성 매매가 꼬여버리게 되면은 순식간에 계좌 쪼그라듭니다. 이런 매매를 한 10번만 하게 되면 깡통계좌 나오는 건 다반사기 때문에 제가 걱정돼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네. 쌍방울 오늘 18%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온 이유 결국에는 가격이에요. 가격 4,000원권에서 3,000원권과 4,000원권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줬다가 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900원에서 1,000원 넘어갈 때 그리고 9,900원에서 다시 10,000원 넘어갈 때 그리고 3,000원에서 4,000원 넘어갈 때 4,000원에서 5,000원 넘어갈 때 자 5,000원 오늘 돌파 못했죠? 네. 5,000원을 딱 찍고 내려왔어요. 자 결국에는 가격적인 가격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맞고 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오늘 시가총액이 4,007억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프리미엄 또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서 상승 시에 매수가의 전략 매도 의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연구 가지고 계세요? 예, 이제 바이오랜드. 네. 한 두 달 전쯤 되는데, 한 30%, 28,000원에 지금 계속, 사고 계속 빠지네요. 28,000원에 30%요? 예, 예. 최근에 급락 나왔을 때 매수하셨나 봐요. 그렇게 그때 팍 내릴지 그때 잡았는데 그때부터 계속 내리네. 그때 고가가 딱 28,250원인데 진짜 예, 딱 예. 고점에 매수하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들이 다 보셔야 되는데 차트나 이평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가 V자형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는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돼요. 그래서 V자 반등이 강하게 나와서 원 제자리, 그러니까 급락 나오기 전 제자리까지 올려놓는다. 그러면 2차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데 V자 반등을 못하고 애매하게 옆으로 흘러버린다 그러면 기간이 상당 기간 걸려요. 그러니까 예. 상당 기간 걸리는 거를 매수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 예. 예. 28,000원이라고 하면 오늘 종가가 23,100원이고요. 최근에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아래 외인 지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죠. 예. 그리고 매매 동향 놓고 보더라도 기관은 뭐 사건이 팔거냐 하는데 큰 의미 없는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예. 제가 생각에는 이거 28,000원은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전저점 확인하고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20일 월봉선을 지금 이탈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종목 하방으로 조금 더 밀릴 것 같아요. 조금 더 밀려가지고 22,000원 정도까지는 밀려줘야지만 다시 한번 진상승 정도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월에 급락 나왔을 때 저점이 22,750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 테스트 다시 한번 할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22,500원, 700원, 300원, 요거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화장품, 제약바이오, 좋죠. 영업이익률 높게 나오고 다시 한번 2차 상승 가능성도 높고 좋은데, 예, 선별적으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비중 20%고 매입단가 28,000원이면 22,000원 초반 왔을 때 요거 추가 매수 여력 있으신가요 혹시? 예. 그러면 22,000원대 초반 오면 전화를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날 수급 보고 방향성 이 보고 회사가 이게 지금 여보세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예, 회사 요번에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요. 예, 3분기 실적은요. 예. 아직 9월 달 채권도 다 발행이 회수가 안 됐어요. 예. 이게 9월 매출도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3분기 실적이 얼마인가 잘 모르죠, 저는. 예. 그러니까 한 45일이니까, 예, 스케줄로 보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장품 섹터들 결국은 3분기 실적은 다 안 좋죠. 메르스 관련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다 감안해가지고 주가 하방으로 밀려진 상태니까 걱정되신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에 22,000 300원 요 가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하지 마시고 그때까지는 일단 홀딩하세요. 큰 가격 차이 없으니까. 예. 네,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서울 반도체. 예, 예. 14,200원 10%입니다. 14,200원에 10%요? 네. 어떤 게 많이 궁금하세요? 매도를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자,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이 종목 12,000원까지 급락 나올 때도 전 증권사 방송 통틀어서, 꾸준히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아, 이 종목 하반기에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도 5%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지난주 수요일날 16% 정도 급등 나고, 오늘도 5% 상승 나왔어요. 자, 오늘도 나왔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금 구간 있죠? 매수를 참 잘 하셨어요. 매수를 참 잘하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수익 중이신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뭐냐면은 이 종목 장기로 보실 생각이세요? 아니면 나는 수익 나면 치고 빠질 생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세요. 수익 나면 그냥 빠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장기로 보다가 예. 또 이렇게 또 묶여가지고 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시면 매수가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죠? 오늘하고 내일 정도 17,000원에서 17,000원에서 17,300원대 구간 있잖아요. 네. 그 구간으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장기 투자들은 다른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니까는 17,000원에서 17,300원대 이 구간 라인, 그러니까 이 17,000원 넘어갈 때 있죠? 17,000원 넘어갈 때 일단 전량 이익 실현하겠습니다. 일단 17,500원대에 대한 물량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네. 지금 단기적으로 이 종목이 20% 넘게 지금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8월부터 지금 20% 넘게 올랐습니다. 12,500원대부터 17,000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조금씩은 30%가 가면 갈수록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래서 일단은 17,300원대까지는 그 이하 구간에서 수익 실현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네. 가지고 계세요? 네, 노로 홀딩스인데요. 네. 여기 비중은 30%고요. 네. 매수 가격은 3만 원입니다. 3만 원이요? 네. 예, 오늘 종가가 27,250원이네요. 네네. 예, 노로 홀딩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건설 쪽, 그리고 뭐 공업용 도료 쪽으로 매출이 네. 80% 정도 나오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봉상으로 보면 흐름 좋습니다. 흐름 좋고요. 제가 만약 네. 이 종목 갖고 있다. 저는 27,000원 네. 무너지면 추가 매수합니다. 네. 예, 그게 아니, 요 근래 계속 매출 그냥 기관이 팔길래 걱정이 돼가지고요.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고 매출 꾸준히 증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큰 의미 두지 마시고요. 기관이 네네. 뭐 이건 이 종목 뭐 아시겠지만 대주주랑 뭐 최대주인가 5%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분 다 합치면 80%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그만큼 유통 물량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기관이 뭐 5천주, 8천주, 300주, 400주 이거 뭐 큰 의미 두지 마세요. 의미 두지 마시고 네. 지금 매입 단가가 3만 원이면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해요. 네. 높은 가격은 한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사서. 예, 약간 높은 가격이긴 하고요. 네. 페인트 업종 중에는 노루페인트 그러니까 뭐 자회사죠. 이 네. 뭐 노루페인트가 뭐 지주회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자회사의 호실적을 기반으로 네. 성장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을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27,000원 네. 무너진다. 그러면 과감하게 비중 10% 추가 매수 추천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게 좀 매매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은 6650번님, 라운시큐어 5,500원의 비중 20%는 정보해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 인터넷에 관련된 이슈,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이슈로 이제 상승이 올랐던 종목이 되겠죠? 자, 지속적으로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 자, 결국에는 이제 6,400원대에 대한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옆으로 겼다가 한번 꺾어주는 그런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 기관들에 대한 매도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21선 무너지게 된다면 4천 원대 중반대까지 한번 투매 한번 실망매물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내일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5,500원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하방으로 좀 밀어버리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예상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현금을 좀 보유하신 전략이 어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일단은 매수가 정리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승하는 종목에 따라가보신 분들이라면은 물리신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구간 지난주부터 지속적인 정강 후약장세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하루하루 주가, 너무 단기성 주가에 연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여유, 우리 종목투캅스 시청자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